이륙도 동해의장 상원 관음사비지 해광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영화종 총무부장 전남 광양 선불사주지 법광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청화종 총무부장 청주 황룡사주지 해륜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 전법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이룡대종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 달마도동종 총무원장 원표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불교 보문조계종 총무원장 동일봉을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 반야종 동종 인수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세계불교 일화종 환경사주지 원당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허벅불교 성미륵종 종정 효진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 명예전당 생제 향덕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허벅성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원덕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원로부원장 오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보문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 현조계종 총무원장 보현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세계불교 일화종 총무원장 동호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세계불교 일화종 총무원장 동호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성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거목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성불교 조계종 조구원장 법성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약천사 도원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내빈 소개를 다 올려야 되는데 일일이 참사 소개를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울주군의 새누리당 강북일 그 국회의원님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참석하지 못하시고 사무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청량면장 김태환 또 면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위원 윤광일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남부경찰서 서장님 뭐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환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본종단에 있는 큰 스님들께는 소위보다는 최원장의 소개를 하래요. 서울서 내려온 최원장은 그러니까 외부 인사만 소개한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화환 소개를 올렸습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김해각 스님께서 화환 보내주셨습니다. 거창 아륜사 선용 큰 스님께서 화환 보내주셨고요. 부상의 회원 일동, 창원 관음사 주지 해광 스님께서 보내주시고, 논산 개태사 주지 양산 스님께서 보내주시고, 청주 청룡사 주지 해륜 스님께서 화환 보내주셨습니다. 세계인류평화 불교연맹 이사장, 정철 이사장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청량연장이신 김태환 대환님께서 보내주셨고, 일본군도 중앙의 회장이신 송산 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본 행사에 화환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종단의 행사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만 소개해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좀 빠지신 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봉존자님의 행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장 소개는 본종단의 교육원장이신 보월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봉 석영보 존자님 탄신 101주년
원조 19주기 추모대제 행장 소개. 불기 2458년 1914년 음력 5월 9일 제주도 서귀포시 두순동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불기 1476년 제주도 삼방불사 현재 광명사에서 19세에 해월 큰스님을 은사로 북도 수계를 받으셨습니다. 불기 1479년 전북의봉사에서 3위 사직가를 수료하셨고 22세에 유춘담 큰스님으로부터 일본이란 버프를 받으셨습니다. 불기 2483년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26세에 박한영 대갱법의 수제자가 되어 대교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불기 1490년 33세에 월정사 이조국 주지스님의 주선으로 임재종 묘심사 경내에 있는 일본 경도의 임재대학 전문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불기 2494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편입하셔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2550년 43세 진주해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태국 국립한국대학에서 교환 교수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불기 2507년에 50세에 부산동아대학교 철학과 주임 교수를 역임을 하셨고요. 불기 1502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세계 불교 도회 한국 대표로 참석하셨고 45세 국제 포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불기 1506년 49세 대한불교 조계종 불국사 주기를 주지를 역임하시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과 교수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불기 2509년 52세에 한국교 최초로 해외 미국 포교사 임명장을 받으셔서 전 세계 중생들을 제도를 하셨습니다. 불기 2513년 56세에 태국 템플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지도하셨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에 역임을 하셨습니다. 불기 1540년 세계 각국 유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 126개를 취득하셨고 세계 기네스북에 3관왕에 차지를 하셨습니다. 불기 1532년 75세에 대한불교 일봉 선교종을 창종하시고 초대 종종추대를 받으셨습니다. 불기 1535년 1991년 재단법은 대한불교 일봉 선교종 설립 허가를 문화부에 받으셨고 초대 이사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불기 1536년 79세에 세계불교 법왕청 설립 초대 법왕추대를 받으셨습니다. 불기 1539년 1995년 82세에 세계불교 평화의 날 제정 부처님 모신 날 유엔본부 세계평화교육 국제협의회에서 유엔 전권 대사 그리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96년까지 연속 2회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불기 1540년 1996년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법왕처 주석처에서 세수 83세 범감 64세로 원적 사리는 83과를 수습했고
현재 104 사리텁에 안치하였습니다. 불기 1559년 6월 24일 사당법인 대한불교 선교정 교육원장 수담 보월 합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대사는 본종단 총무원장이신 삼주원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회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중동 바이러스 메르스로 확산으로 인해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울산 하암정사에서 봉행되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의 원적 19주기 추모제 법석을 빛내주신 원로 대덕 큰 스님과 또 사부 대중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여법한 추모 법회를 여법하게 준비하신 이사장 하은 큰 스님과 또 수도암 최혜숙 원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종단의 개조이신 일봉 존자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어느도 20년이 흘러 오늘 19주기 추모제를 봉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자께서는 일찍이 참선수행에 선사상과 경전공부를 통해 포교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월정사에서 경전 중 일본 임재전문대학 선학과에 유학 후 국내에 돌아와 동국대학 불교학과를 입학 졸업하셨습니다. 졸업 후에 일산의 원광대, 전북대, 경상대, 부산대, 동아대, 또 동국대 등 수많은 대학에서 강사 및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에게 불교 철학을 강의하여 도제 양성에 힘쓰시고 또 끊임없는 불교 경전에 매진하여 드디어 1962년 불국사 주지 재임 시에 대만에서 삼장법사 학위를 받으시니 존자님께서는 선교를 아우르는 진정한 이 시대의 큰 스승이셨습니다. 또한 존자님께서는 수행 또한 흐트러짐이 없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참선과 기도를 올리시고 하두 타파에 용맹정진하시오. 고요함 속에서 한 가지 꽃을 들고 법을 설한다라는 이 오도성을 읊으시면 홀연히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후 국제 표고에 나서 70년대 미국의 대한불교 중앙선언 청간사의 일봉 선종에 미국 알라바바시의 일봉 선언을 개원하여 선의 행법을 지도 보급하니 당시 국내의 제자 신도들이 약 3천여 명가량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존자께서는 집착을 버리시고 양변을 여의지 않는 참선수행과 또 경전공부를 저희들에게 부촉하셨습니다. 이제 존자님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문도제자 종도들은 오늘 이 추모법회를 통하여 존자님의 가르침인 참선과 경전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용맹정진하여 대한불교 선교정을 반석위에 올려놓고 불교 중흥의 도양에 나갈 것을 존자님 영전에 머리 숙여 엄숙히
다짐합니다. 겉으로 본법회를 주관하신 법인이사장 하원근스님과 법석을 빛내주신 사부 대중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만 대세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6월 24일 대한민국 선교중 총원장 원경 3주 두량 3례. 이어서